사장님, 저 닭다리 일단 10개 주세요. 네? 10개요? 네. 다... 와, 이걸 다 먹는다고? 네. 딸내미가 다 먹어, 이걸? 네. 네, 다 먹는데. 네. 저 햄버거 21개 먹고요. 라면도 21개 먹어요. 네? 라면을 21개 먹는다고? 네. 알던지. 그러니까. 네, 여러분, 이제 밥보다 국수에서 맛있게 국수를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저쪽에 맛있는 통닭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통닭을 먹으러 가볼 거예요. 한번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자유시장 안에 위치한 윙스 치킨이라는 통닭 가게에 들어왔고요. 여기도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오게 되었는데 여기가 좀 특별한 게 드라마에 출연한 집이에요. 월계수 양복점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한 통닭 가게고요. 가격이 되게 저렴한 데다가 통닭도 여러 가지 부위별로도 따로따로 팔고 있어가지고 저는 다리를 좋아해서 다리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다름없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닭다리 일단 10개 주세요. 네? 10개요? 네, 닭다리 10개랑 그리고 콜라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일단 치킨이 반 마리부터 팔거든요. 치킨 반 마리에 5,500원, 그리고 치킨 후라이드 한 마리에 11,000원, 양념은 13,000원. 그리고 닭다리, 닭날개도 낱개로 팔거든요. 닭다리 한 개에 1,500원이고요. 닭날개도 한 개에 1,500원이에요. 되게 저렴해요, 여러분. 감자튀김도 팔고 여러 가지 많이 팔고 있습니다. 닭강정도 있네요. 주류도 팔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사장님, 저 그럼 세 개 다 주세요. 네. 맞아요. 뒤에서 제 영상 보고 계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봐요. 닭다리. 10개 주문했고요. 10개가 다 나왔어요. 아, 맛있겠다. 진짜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먹고 더 먹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후라이드 치킨 닭다리만 해서 10개가 나왔고요.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냄새가 너무 좋은데 지금? 방금 갓 튀겨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뜨끈뜨끈해요. 엄청 바삭바삭할 것 같아. 이거 지금 언제 나오는 거야? 아, 유튜브에 나와요. 감사합니다. 와, 이걸 다 먹는다고? 그럼 또 시켜 먹는다고? 네. 아, 내가 기념으로 이거 따줄게. 아, 아, 네. 네, 기념으로.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나 이거. 이야.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네. 아가씨가 정말 대단해.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후라이드 고마워요. 치킨은 소금. 소금을 이렇게 찍어서 먹어볼게요. 와. 와, 여러분. 와, 겉바삭속. 와, 대박이다. 바삭바삭. 이거 맞네. 두 개. 와, 여러분. 바삭바삭 소리 들려요? 완전 겉바삭촉이거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되게 촉촉해요, 지금. 와, 대박이다. 아, 이거 나머지 내가 먹어. 그거 딱 맞다 하니까. 나도 유튜브 근데 어떻게 그 지금 이 현재는 저요? 딱 옛날 통닭 느낌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에 1,500원, 1,500원이에요. 아, 뭐, 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우리 딸내미가 숨을 아까 저 아가씨가 닭다리에서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강내가 나면 제가 못 먹거든요. 저 냄새 나는 거 민감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60 넘었고 하나도 냄새 안 나요. 넘어서도 하지만 여태들이 그걸 손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맛있을까? 안에 간도 잘 배어있는 것 같아요. 소금을 굳이 찍지 않아도 안에가 되게 짭조름해가지고 간이 다 되어있어요. 나는 저... 에이, 그래도... 몇 년생이야? 에? 몇 년생이야? 내가 59년생이네.
아니, 꺾이는 사자 아니냐? 그럼 너는 그럼 꺾이는 사자 아니냐? 그럼. 와, 진짜 맛있다. 한 크기가 이렇게 보면은 그 옛날 그 있던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충분히 이렇게 가는 시대거든.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은 우리 이제 윗대가 이제 한갑대 오르거든요. 그러면 아, 한갑대 보면 아, 꺾이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조금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말은 아, 60 넘어가면은 아, 우리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구나 꺾이는구나. 지금은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은 아이고. 갈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분 딱 봐도 바삭바삭해 보이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애기 아, 못 만져 진짜. 아니 진짜 할아버지 입장에서 아니야. 아, 이분도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니 진짜 좋으세요. 무슨 말인지 안다고 나는 기억하고 선수를 생각해서 하는 게 딱 좋으세요. 아니 그거 지금 내가 시장 온다니까 할아버지 뭐 사오라는데 내가 그걸 틀면서 가져가야 돼. 그러면 아니 무슨 걸 가져가야 돼. 아, 근데 이때가 할아버지 있잖아. 근데 나는 애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 같이 안 그럼 같이 안 아, 그러면 놀러 오라 그래. 아, 그거야. 아니, 놀러 올 때야 대접을 하고 놀러 안 오면 대접 못 하는 거지. 어? 그렇지. 아들 내미는 딱 나가 살아. 와, 그리고 닭다리를 이렇게 3등분으로 튀기실 때 분리를 해주셔가지고 먹기가 되게 편해요. 갈림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먹으면 기대나 아니고 그냥 여기 모자나 모자. 우리 집에 진짜 먹는다고. 네, 다 먹는데. 딸내미가 다 먹어 이걸? 네. 들리지 않아? 네. 여러분 이렇게 양념치킨도 있습니다. 이게 양념 찍어서 향수 네. 어, 팀장. 아니, 근데 나는 사는 거는 이제 우리 그 동생이잖아. 그 이사 전이잖아.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 이사할 때 왜 아니냐고 다 먹이겠어. 발골. 다 먹었어? 다 먹어야 된다. 발골인지 발골인지. 그냥 먹고 싶은 만큼만 시켜서 먹어요. 그러면 이거 막 떠 시키려고 그러는 거? 그래도 들어가? 네.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 햄버거 21개 먹고요. 라면도 21개 먹어요. 에? 라면을 21개 먹는다고? 네. 근데 그게 들어간다. 응. 이 정상은 정상이고? 이거 검사해봤어? 네. 일반인들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노? 왜 자리 앉아? 그 운동도 하고 원래 체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니 이게 소화가 돼요? 네. 그냥 질리지 않아요? 이렇게 연속 먹어도? 네. 자 여러분 마저 먹을게요. 바삭바삭. 아, 이건 아니가 식량 계단은 처음 봤지. 되게 바삭바삭 맛있어요, 여러분. 바삭하고 안에는 되게 촉촉해요. 지금 두 개 남았는데 또 시켜볼게요. 사장님, 그 닭다리 다섯 개랑 그 저거 닭강정 한 근 더 주세요. 역시 여러분 후라이드는 소금인 것 같아요. 소금. 아 근데 진짜 닭에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신기하다. 닭고기 되게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간도 되게 잘 돼 있고 겉바속촉에 너무너무 맛있네요. 그렇지, 구체적으로. 아이, 맛있는데. 여기다. 좋아.
무슨 볶음은 계속 때리게 자주 안 떠오르고 잘 아파도 안 이렇게 닭다리 10개 다 순삭했어. 감사합니다. 엄청 닭 좋아하시네. 자, 여러분 이거는 닭강정이에요. 닭강정. 닭강정 한근이고요. 한근에 이게 7,000원입니다. 7,000원. 닭강정 한근. 와, 맛있겠다. 아, 네, 닭강정 하나 떨어뜨렸어. 하나 떨어뜨렸어.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다시 하나 추가시켜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닭강정이랑 후라이드, 닭다리. 자, 여러분 이번에는 닭강정이랑 아까 먹었던 닭다리를 또 먹어볼게요. 닭강정 한번 먹어보자. 대박. 오, 닭강정 딱 그 맛이에요. 옛날 치킨 맛. 양념 소스가 딱 그 옛날 통닭에 찍어 먹는 그 소스 있잖아요. 엄청 달달한 닭강정? 달달한 양념 맛? 따사가 들어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인심이 너무 좋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고기 먹어가지고. 별거 아닙니다. 후라이드 닭강정 뭐가 더 맛있음? 저는. 이제 장사도 때려야 어때? 후라이드. 방금 튀겨가지고 뜨거워. 아, 이거 이제 이거 봐라, 아저씨는 내년 퇴직인데 3년 얼굴 나온다 하잖아. 봐라, 3년을 내년 퇴직이라 3년 얼굴 나온다. 내가 본 게 그리고 끈다는 거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지금 그거 지금 자는 앞까지 이놈을 오늘 떠나야 돼. 아, 닭다리 최고다 진짜. 이거 좀 양념 소스도 찍어서. 닭다리가 진짜 맛있다. 여러분 튀김 반죽이 하나도 안 두껍고 엄청 얇아요. 얇고 바삭바삭해요. 아주 중요한 건 청소를 나는 6,500원. 어? 6,500원. 아이, 내가 친구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야 돼서 가야 돼. 봐봐. 여보치요. 노장군. 와. 여러분 이제 날개. 날개가 나왔습니다.
와, 날개도 맛있겠다. 전 날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와. 아, 무슨 날개가 이렇게 커? 날개 진짜 커요. 날개 너무 큰데? 내가 사먹고, 내 돈은 사먹고. 확실히 날개가 다리보다 튀김옷이 많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천 자유시장 안에 위치한 윙스 치킨에 와서 맛있게 치킨을 먹어보았는데요. 시장 통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가격이 저렴하고 또 닭에서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닭강정도 맛있었고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시장 속 분위기.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